이런 드론들은 사이버펑크의 근본 시작권인 거치를 리뷰해볼 거야. 지난 2022년 전 세계를 뒤흔들고 반짝이 있던 사이버펑크를 살려준 갓 명작 엣지 러너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레베카라는 캐릭터가 주로 쓰는 무기야. 작중 레베카가 상당히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치 역시도 쥐도 닮아서 상당히 터프한 무기입니다. 일단은 무기 얻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. 지도상에서 여기 아라사카 타워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. 올라오시면 여기에 동그랗게 잔디밭이 있을 건데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. 아 여기 있다. 거츠. 신화 등급의 거츠. 저의 위치는 지금 여기쯤이에요. 여기. 자 그럼 바로 디자인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무기 길이는 대략 이 정도. 한 1m 넘어 보이는군요. 여기 뒤쪽에 개머리판 붙어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뒤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초록색이랑 핑크색으로 도색을 했네요. 그리고 총구를 보시면은 위쪽은 뚫려있고요. 밑에는 이렇게 막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은 샷건이 생각보다 얇아요. 자 여기서 총구 화염 됐어. 오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이거. 앞쪽에 이렇게 총구 화염 효과 아주 좋습니다. 제가 바로 한번 쏴볼게요. 발사. 오 마이 갓. 단독이 정말로 심해요. 제가 비슷한 모양의 샷건인 카니지를 준비했어요. 자 이 총은 쏘시면은 단독이 이 정도예요.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. 하지만 이 거치라는 놈은 반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발사. 그렇지. 온몸이 흔들려요. 여러분들 제가 여기쯤에서 점프를 띄고 샷건을 쏴볼게요. 점프 샷건. 그러면은 몸이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. 자 연속으로 6발 쏴볼게요. 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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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쏠수록 연사력이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. 그리고 장전할 때는 총알을 하나씩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나씩. 총알은 6발까지 들어가요. 제가 이제부터 사거리를 볼게요. 대충 여기쯤에서 여기다가 발사. 그렇지. 보시면은 지금 총알이 몇 개야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20발 정도 박히는군요. 보시면은 투사체가 20개. 가까이서 발사. 그렇지. 이런 느낌. 이번엔 조금 거리를 둘게요. 이쪽에서 발사. 빵. 그렇지. 어우 탄이 진짜 많이 퍼지네요. 여러분들 이게 샷건이다 보니까 멀리는 적은 못 잡아요. 자 이쯤에서 발사. 맞긴 맞네요. 근데 한 방에 적을 죽이지 못해요. 여기서도 맞긴 맞고 발사.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가지만 지금 이 총기의 재현을 보시면은 티어가 5에 2+ 피해량이 470, 공속은 0.8 정도. 이 총기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면은 가까이서 써야 돼요. 눈앞에서 빵. 그러면은 상대가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눈앞에서 빵. 그렇지. 제가 근처에서 사이버 사이코를 하나 잡아볼게요. 바로 앞에서 몸샷 빵. 그러면은 체력이 85%, 66%. 오케이 오케이. 마시고 발사. 정면샷 끝. 잡았어요. 이 총만 있으면은 적을 제압하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. 그냥 몇 발 쏘면은 누워요. 이번에는 전투시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거츠를 쓸 때 나는 좀 와일드하게 가고 싶다. 그러면은 라이트 머신건이랑 망치, 수류탄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되고요. 거츠, 잉롱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얘네 먼저 근접에서 샷건으로 잡아주고 조금 멀린 적은 라이플로 발사. 만약에 적이 조금 튼튼하다 그러면은 수류탄 발사. 다시 한번 더 수류탄 발사. 그러면 이렇게 폭발을 만들 수가 있죠. 아니면 두 번째 칸에다가 폭발 쓰나 이거 넣어주거나. 가까이서는 샷건, 멀리서는 폭발 쓰나. 빵. 그렇지. 아니면은 메인 무기는 거치 하나만 두고 밑에는 소음기 달린 권총 그리고 투척용 단검. 자 이번엔 산데비스탄과 함께 거치를 쏴볼게요. 발사. 샷건. 여러분들이 샷건 같은 경우는 공속이 느리다 보니까 산데비스탄과는 어울리잖아요. 한 발 쏘고 한참 있다가 한 발 쏘고 한참 있다가 한 발 쏘고. 여러분 얘는 그냥 산데비스탄 없이 그냥 갈기면 돼요. 대충 샷건 발사. 오케이. 그렇지. 아니 솔직히 산데비스탄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. 여러분들 거치와 잘 어울리는 나만의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